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이틀 연속 갑니다. 자, 오늘도 어제 갔는 그 협곡 쪽으로 갑니다. 어제 갔는 장소는 어제 하루 만에 다 봤으니까 그 협곡의 강의 다른 골짜기로 갑니다. 자, 어제 가서 자원은 있는 거는 봤는데 생각보다 뭐 큰 댐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쪽 협곡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산은 올라가 봐야 알지만은 황구가 멀리서 본 거하고 지도상으로는 그쪽 지금 오늘 가는 곳이 가장 좋아 보이던데 일단은 뭐 가봐야 하나 알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수온주가 12도 10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쌀쌀합니다. 황구 지금 반팔 입고 있는데도 엄청 쌀쌀하네요. 바깥에 나갈 때는 바람막이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입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날씨는 엄청 쾌청하고 좀 가는데도 지금 거의 뭐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일단은 왔다 갔다 운전도 신경 써야 되니까 조심해서 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오늘 왔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장거리 산행인데 그 어제 갔는 강 쪽에 협곡입니다. 어제 갔는 장소는 틀리고 어제 갔는 장소에서 또 몇 킬로 정도 더 왔습니다. 더 와서 또 이 강이 굽어치는 곳으로 왔는데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의 방향은 그 남서쪽, 남쪽하고 서쪽하고 이렇게 정중간 아니고 남남서 정도 됩니다. 산의 높이는 한 150m 정도 되는데 절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됩니다. 과연 여기도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먼 곳에 또 이런 쪽으로 처음 와봤으니까 뭐 그냥 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또 처음 가는 곳이 궁금하고 이래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지금 수온주가 10도, 12도 가리키거든요. 굉장히 쌀쌀합니다. 오늘도 얇은 그거 뭐, 그 야상 저 티 같은 거, 군복 티 하나 입고 산행하다가 더우면 벗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산이 절벽이 황구가 봐서는 한 3개 정도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데 하루 만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정도 보고 도라지 자원이 있고 또 어떻게 뭐 일단 올라가서 느낌이나 끌림이 있으면 다음 산행을 이쪽으로 한번 더 오든지 일단 제가 봐서는 다 보려면 한 두세 번 정도 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절벽의 범위는 좀 큽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저 아래 황구차가 있고 이제 절벽 저 가쪽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산은 시작과 동시에 절벽이 시작입니다. 경사가 난이도가 상당하니까 산행하면서 조심해서 좌우로 살피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턱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또 황구가 우려했던 대로 이 부처선이 없습니다. 부처선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죠. 자, 일단은 계속 이동하면서 지금부터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좌우를 살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절벽은 진짜 멋있습니다. 중간에 턱들도 상당히 많고 경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갔는 절벽보다는 오늘 이쪽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4,500m 고산지대에 이런 절벽이 가려져 있으면 진짜 자원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황구가 차대자마자 바로 절벽이 시작이잖아요. 이게 겨울 되면 낙엽이 다 져버리니까 이런 자리는 다 눈에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산행은 손 탔냐 안 탔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황구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일단은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네요. 자,
계속 살피면서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절벽은 황구가 걸려받는 절벽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절벽 중에 하나인데, 참나무하고 소나무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서 그럴까요? 중간에 턱하고 계단은 많은데, 또 하기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프 위로는 누가 갔다 왔을까요? 여기서 날아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에 이골 같은 길이 나 있거든요. 물론 짐승들이 다니는 발자국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좀더 가파르고 경사진들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 쪽 절벽입니다. 야, 상수는 진짜 멋진데. 중간에 괜찮은 턱들도 있고요.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다 전멸했다실까요? 그리고 저 위에, 저 난간에 삭대가 하나 있잖아요. 도라지 삭대 같진 않죠? 산나리 삭대 같습니다. 산나리.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느낌은 좋은데,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물 있을 것 같으면, 올라오면서 어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절벽 아래쪽으로 지금 계속 살피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어린 하수오죠, 얘가. 여기 어린 하수오가 여기 있고, 그럼 여기 꽃 피우는 얘들이 노루발입니다. 노루발도 여기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그리고 저기 뭐가 있냐면, 저 절벽 난간에 한번 보시죠. 자, 저기 벌집 같은 게 있다가 따인 흔적이 있는데, 저게 일반 그 뭡니까, 말벌들 집 같은데, 저걸 누가 저걸 땄잖아요. 사람이 땄는 흔적이 있습니다. 자, 저기 벌집 보고 그 다음 또 도라지가 있는 걸 살펴보는데, 여기 도라지 떨어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삭대는 아니죠. 이 삭대 자체가 가늘면서 길거든요. 이거는 뭐 중급 될까 말까 그런 도라지 같은데, 자, 이게 어디서 날렸을까요?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삭대가 저 같기도 합니다. 저기 절벽 중턱에 소나무 아래에 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 삭대가 이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근데 삭대가 그렇게 굵진 않거든요. 보다시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저게 큰거 같으면 황구가 또 내려가 저 상층부로 가서 로프 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굵진 않거든요. 그 뒤편에도, 그 소나무 뒤쪽에도 도라지 삭대가 또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저 올라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로프 타고 내려갈지 말지를. 저기 삭대가 두 개는 보입니다. 근데 저기 뭐 공간이 있겠습니까? 다 통벽 같은데. 황구가 좀더 높은 데 올라오니까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저기 소나무 아래쪽에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뒤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삭대가 총세개 있는데, 일단 내려갈지 말지는, 일단은 저 올라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원이 있기는 있네요. 아유, 황구는 오늘 도라지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자, 로프를 탈 장소를 지금 어디일지 그걸 찾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라지가 이 상층부에 있다는 것은 의미는 여 아래에 있다는 것,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자, 일단은 로프를 세팅해 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뭡니까? 제 안전벨트하고 40m 로프하고 그리고 제 빠루, 연장통, 그리고 카라비너랑 팔짱한 길을 냈습니다. 지금 아주 굵은 나무는 없는데 여기 중급에 참나무가 두개 있습니다. 여기다가 로프를 세팅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참나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기역자를 꺾어서 저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힘이 좀 골고루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아래가 아까 황구 올라오면서 도라지 살때본 건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나무 두 개에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요 중급의 참나무에 대해서 참나무에다가 로프를 기역자로 이렇게 꺾었습니다. 꺾어가지고 요 아래 절벽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 아래가 아까 황구가 봤는 그 도라지 절벽 그 중턱인데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야, 여기가 진짜 절벽 중간에 턱이잖아요. 이 아래도 한 10m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총한 20m 절벽의 중간 턱입니다.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 아래는 어린 게두개 있고, 그럼 여기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도라지 삭대가 셋, 다섯 개 있습니다. 어린 거 빼고. 야, 근데 일찍 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 어립니다. 지금 이게 한 30년만 더 있으면 엄청나게 자랄 건데, 이 도라지들이. 일단 황구는 삭대가 그래 굵진 않으니까 그냥 영상만 남기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황구는 아까 올라올 때 도라지가 손 닿아서 없나 싶은데 진짜 절묘한 자리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만약에 이런 삭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린데 이게 진짜 50년, 100년만 있으면 엄청나게 자랍니다. 여기는 흙도 있고 공간도 꽤 많네요, 보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만 올리고, 영상만 찍고, 캘 정도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황구가 절벽 위에 이리 올라와서 이제 배낭하고 짐하고 다 정리해놓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햇빛이 시간이 9시쯤 되니까 해가 일로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절벽 난간에 앉아있으니까 꼭 뭐가냐면 황구가 수리봉이나 수리봉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반경에 이 아래에 있는 강하고 하천에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이 나발이를 이 살펴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쪽 절벽은 이게 정상이니까 다 봤고 저 좌측으로 절벽이 있으니까 저쪽 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참 넘어와서 이 다음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중간턱하고 아래쪽하고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린 도라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 건너편 절벽에도 자원은 있는데 이 황구가 찾는 건 아니죠? 초대물을 찾으려고 왔는데 초대물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도 자원이 이 절벽치고는 자원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 손안 타는 절벽 같으면 이런 자원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어린 것만 좀 남아있고 이 중급 정도 되는 이런 도라지는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 상층부 절벽 보다가 중간에 절벽하고 이 아래쪽까지 내려왔습니다. 황구가 산을 지금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절벽 중간에 그 말벌집이 털려 있었잖아요. 이 절벽 중간에 벌집 털려고 이래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쪽이 한 20m, 30m 절벽 중간에 벌집을 틀은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도 실력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저기서 로프 타고 벌집을 틀것 같으면
그 벌집 목적이 아니겠죠. 그건 뭐 한국보다 먼저 도라지 보러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 것들만 조금 남아 있고 중급이나 있는 도라지들은 전혀 없거든요. 자, 일단 뭐 대충 살펴보고 일찍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어 오다가 도로변에 숲에 좀 가려진 절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황구가 두탕 산행은 잘안 하는데, 오늘 산행이 지금 이쪽 산행이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가지고, 또한번더 산을 타든지, 아니면 오늘 이걸로, 이것으로 끝낼지, 일단은 그걸로 이동해가지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이제 하산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구름 한점 없는 그런 날씨는 아니지만은, 진짜 들의 야생화들이 피고, 이게 뭡니까? 이 꽃향기도 날리고, 이게 또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완전 그 어릴 때 소풍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황구가 오늘은 저 뭡니까? 저 집으로 복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로 잠수 타듯이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그냥 떠났으면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물론 뭐 20살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일단은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야, 오늘은 진짜 왠지 일하기 싫고 집으로 가기 싫고 마음대로 구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진짜 이 차가 가는 대로 이 세상의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가지고 이쪽 저 도로가 쪽에 그 절개지는 아니고 절벽입니다. 자, 저 상층부 절벽이 있으니까 요 아래쪽 턱하고 요 중간하고 저 상층부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려고 황구가 또 왔다 갔다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또 2시간 운전해야 되고 거리도 130km나 되니까 오늘 일찍 산행이 첫 번째 산행지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곳을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쪽 절벽을 살펴보고 아래쪽에는 없길래 지금 이 상층부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큰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산나리 삭대입니다. 야, 저게 도라지 삭대면 멋진데 산나리 삭대죠. 그리고 이 상층부 난간에 턱이 있는데 일단 밑에서는 도라지를 보이진 않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서 노포함 타고 내려가 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일단은 이 절벽이 턱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다닌 흔적 이런 것은 없거든요.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 저 난간하고 이쪽 턱하고 좋은 자리는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아직은 뭐 아직 전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이쪽은 동남쪽이니까 해가 정면으로 오거든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외투 하나 벗었습니다. 벗어서 배낭에 넣고 저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저 상층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항구가 이 정상 쪽인데 저 절벽 난간 따라서 계속 이리로 지나오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피고 있거든요. 야, 난간에 도라지 삭대, 어린 삭대도 하나 없습니다. 야, 어떻게 이만큼 삭막할까요? 이런 난간에는 도라지 삭대들이 한번 있었을 만한 자리거든요. 하수원은 떠문떠문 보이는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 왔는 김에 오늘로써 이쪽 동네 산행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왔는 김에 여기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여기 지금 좌측에 난간 하나, 저 우측에 난간 하나 쪽으로 로프 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뭐 도라지가 있다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내려가 봅니다. 지금부터 여기 굵은 나무가 없으니까 저 위에 굵은 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기 굵은 굴참나무에다가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두 겹으로.
자,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팔짱관계하고 다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난간에 한 두 군데 정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지금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5m, 한 3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로프를 고정시켰거든요. 고정시키고 또 보니까 여기에 내려오다가 황구가 지금 밟고 내려왔는데 하수호 줄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수호 줄기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굵은 하수호 줄기가 또 있거든요. 야, 이런 곳에 지금 발 딛고 있는 이런 자리에 도라지가 있어야 진짜 멋진데, 도라지는 없고 하수호는 자원이 좀 있는 거 보고 있겠다 싶었는데 황구가 지금 하수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한번 살살 캐보겠습니다. 하수 위에 거는 별로 안 굵은데 밑에 거 이거는 꽤 굵거든요. 줄기가. 그런데 바위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런 난간 쪽에 저런 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야, 전혀 없습니다. 이런 곳은 손 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하수만 보이네. 자, 저 위에 하수 두 개는 해보니까 작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묻었고, 이거는 삭대가 꽤 굵은데 두 개인데 요거는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캐보고 별로 안 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수호가 모양은 이쁜데 생각보다 그래 굵진 않습니다. 지금 이 바위가 한 개씩 다 긁어지면서 들쳐내지거든요. 야, 지금 이 자리에 하수호가 아니라 도라지가 있었으면 진짜 멋진 게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 지금 바위가 다 긁어집니다. 지금 바위를 지금 황구가 지금 한 세게 들쳐냈거든요.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대충 캐고 잘라야 되겠습니다. 아유, 씨. 이거 캔다고 집에도 못 가겠어. 안 그러면. 자, 하수호는 대충 캐가 잘랐습니다. 약용은 할만하니까 가가는 걸로 하고. 지금 도라지 자원이 전혀 없길래 여기가 턱이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황구가 한 20개 심어놨습니다. 이거 심어놓고 다시 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 아래 흙이 맨질맨질한데 이거는 수리봉이 집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맹금류 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배낭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등에 짊어지고 저 우측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뒤긴 뒤입니다. 어설픈 거 하수호 캔다고 시간만 잡아먹고. 도라지가 아까 그런 자리 있으면 진짜 멋있는 도라지가 하나 올만한데 떡돌처럼 돼있어가 빠루가 제끼니까 한 개씩 다 막 제끼지더라고요. 속으로 이것이 도라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철수합니다. 자, 이제 한 오늘도 어제하고 시간은 비슷하겠습니다. 한 6시간 좀 안 걸린 것 같네요. 두 사람 다 띠가 빨리 옷 다 갈아입었으니까 에어컨 틀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됐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갔다 왔습니다. 장거리 산행, 장거리는 아니죠. 그냥 뭐 중장거리쯤 되려나가요. 중장거리도, 중장거리, 장거리 같으면 왕복 400km, 중장거리 같으면 왕복 한 200km 정도 돼야 되는데, 왕복 130, 150km 같으면 중장거리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도 황구가 가는 산행 중에 해서는 그래도 좀 외곽지 쪽으로 좀 갔는데,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그렇습니다. 황구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황구가 오늘 뭐 가니까 손탄 흔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바위 깨지고 뭐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 절벽 밑에 그 장수멀벌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틀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20m 수직 절벽인데 거기에 장수멀벌을 틀 것 같으면 황구처럼 로프를 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입니다. 수준, 그 실력들이.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오늘 갔던 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올라가는 데서 도라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작은 도라지라도 좀 있으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자원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황구가 오늘 같은 절벽을 뭐 오락이나 수호백에 고산지대에서 만약에 그런 절벽에 들어가서 손이 안 탔으면 아마 그 입구 초입부터 중간중간에 어린 도라지들이 자원들이 아마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도라지 자원을 보면 뭐 중급들도 거의 없고 어린 것만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아마 오래전에 손을 탔는 그런 흔적입니다. 그나마 그 중간에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아직까지는 뭐 도라지가 뭐 멸종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절벽에 갔을 때는 거기는 뭐 도라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도 좋은 자리는 꽤 좋던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오늘 어제 오늘 갔는 그쪽에 강 쪽에서 강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이란 것이 천연적인 인공벽이죠. 그러니까 이 강을 쉽게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강을 우회해서 그걸 갈 것 같으면 산을 몇 개씩 넘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도라지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안 남아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어제 그 밴드에 댓글을 내가 저것을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 배가 뭐 있어도 강뚝방에 그 배를 끌고 내리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견인거리에서 트레일러 끌고 배 강에 넣으려고 해도 잘못하면 차까지 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황구도 소실적에 황구도 그 보트 면허도 있고 25톤 트레일러를 황구가 한 10년 몰았기 때문에 운전은 뭐 30m 아니라 50m 차, 트럭도 황구가 뭐 후진으로 다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리 사면 된다고 해도 강뚝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차 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날 개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란 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강 건너 절벽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세 유럽의 그 성들 있잖아요. 성들 보면 그 성벽 입구에 인공으로 물을 파가지고 인공으로 강처럼 해서 돌을 막고 성을 방어하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자라는데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강 건너에 절벽이 있으면 강이 인공적인 그 천연적인 해자 역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접근을 자동으로 차단시켜 주는 거죠. 그런 절벽에 건너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쪽에 도라지 자원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이 천연적인 해자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 손이 안 타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황구분들 뭐 그 큰 타이어 25톤 트럭 그 튜브 있잖아요. 그 튜브에다가 그 고무다리 끼우고 배낭하고 다 집어넣고 그 수영해서 강 건너가가지고 그래서 산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래 가봐도 없는 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 건너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차가 뭐 강 밑에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살은 된다 해도 잘못하면 차까지 다 빠져버리네. 차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일이 커집니다. 강 쪽이면 레카차도 모으고, 트랙터나 아니면 공투 포크레인까지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차 기름 경비에다가 공투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부르면 거기 또 뭐 차 땡기는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날 뭐 산행은 산행대로 안 되고, 완전 다 개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씹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이게 다 경험입니다, 경험. 한국에 소실제 낚시에 미쳐가지고, 작은 섬에 가고 싶은데, 배는 없고 이래가지고, 고무튜브에 다라이 끼워가지고,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그거 끼워가지고, 그 수영해가지고, 그 작은 간출료 같은데 낚시하러 가니까, 거기 걷는 것만 가면 고기 계란 먹을 것 같잖아요. 막상 가도 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이게 다 경험입니다. 자. 이제 두 번 정도 오늘까지 그 산행은 두 번 갔지만 오늘 절벽을 한 두 군데 봤으니까 한 세 군데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자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쪽에 볼 때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그쪽은 일단 접어두고 그냥 사람들 손을 다 탔다 생각하고 물론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포기하고 또 다음 산행부터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내일하고 모레는 물건도 하나 갔다 와야 되고 또 뭐 일도 좀 해야 되니까 한 주말쯤에 보고 황구 나바리 쪽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유튜브 댓글에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니까 황구가 또 힘이 되고
또뭐 이렇게 또 그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자원이 전혀 없는 절벽에 만약에 황구처럼 도라지 씨를 좀 뿌린 사람이 있으면 그 어린 삭대들 있잖아요. 한 2, 3년 됐는 거, 한 5년 전후에 이런 삭대들은 절벽 사이에서 조금씩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뿌려서 자라는 도라지 도라지하고 천연적으로 그 새들이 씨앗을 퍼주는 도라지하고 위치 선정이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캐기만 캤고 자원을 좀 이렇게 퍼뜨려 주지는 않았다는 그런 점검입니다, 일종의. 자, 황구가 또 다음 산행은 뭐 주말쯤에 되지 싶은데 하여튼 뭐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고 산행은 갈수록 빡세지만은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